이렇게 30여 분을 더 올라 도착한 이곳은 해발 700m로 장수군에서도 하늘과 가장 가까운 지실가지 마을입니다. 그만큼 환경이 깨끗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이외에도 마을 곳곳에는 자연이 주는 선물이 가득한데요. 고맙습니다. 저기 하나 보인다. 어, 있어요, 있어요? 네. 있어요? 오. 저기 분홍색으로 보이죠? 어, 예, 예, 예. 저거, 저거. 예, 저기 동충하초예요. 지금 동충하초를 보여주러 오신 거예요? 예, 예, 예. 오. 사람들 손길, 발길 닿지 않는 곳에서 계절의 기운을 먹고 자란 다양한 식물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 희한하게 벌레에서 이 나무 가지처럼 이렇게. 예, 예. 겨울에는 벌레. 네. 여름에는 초. 초. 그래서 동충하초. 여름 하자 써서 하초. 아. 동충하초는 보통 버섯들과는 달리 곤충의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데요. 때문에 곤충에 따라 색깔 모양도 각양각색입니다. 네, 이 지실가지 마을에는 자연이 숨겨놓은 보물이 참 많네요. 남는데. 동충하초를 이제 자연적으로 나는 지역이에요. 여기가요? 예. 지실 마을이? 예. 예. 누가 인위적으로 갖다 키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자연에서 저걸 해서 자연에서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저도 산 구석구석을 누비면서 동충하초를 찾아보는데요. 제 눈에는 안 보이더라고요.